이곳 서울 보라매 공원은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이 나무 터널끼리 장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은 멋지게 단풍까지 들면서 그 정취가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 보라매 공원의 나무끼리 그런데 내년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라매 공원 밑을 지나가는 경전철 공사 때문이라는데 무슨 일인지 생생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보라매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 나뭇길이 펼쳐집니다. 1958년 공군사관학교가 들어설 때부터 이 자리에 있던 나무들로 공원이 조성된 30년 전부터는 시민들의 휴식터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한 6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둥은 어른인 제가 안아도 한 팔에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두껍고요. 나뭇가지도 20m 정도 보기 좋게 쭉쭉 뻗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후 정확히 이 나뭇길 아래로 경전철 신림선 공사가 결정되면서 나무들이 대거 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상에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나무를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겼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주도형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되지 않고 지시겠다가 그에 원위치 시키는 쪽을 우리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뽑는 순간 훼손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분을 아무리 크게 떠도 뿌리의 80, 90% 정도가 잘립니다. 그럼 결국 나무 모양이 지상부의 잎과 수관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굵은 뿌리만 먼저 잘라내고 제자리에서 2년 정도 잔뿌리가 나올 때까지 적응 기간을 뒀다가 나무를 뽑는 이른바 뿌리 돌림 시공을 먼저 했다면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는 나무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게 옮겨 심을 방안을 현재 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이식할 나무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